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임명되고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결국 임명되지 못한 낙마율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집계해보니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 주시죠. 아니요,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임명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총리. 박근혜 정부 불통 인사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요구해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를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제 총리 서리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장대환 매경회장, 언론사 회장이죠. 예. 요즘도 사석에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한 후보자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박근혜 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통.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사 참사.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신분 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안 들리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끝이는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낙마율입니다. 총리 후보자 3명, 헌재 소장 1명, 장관 4명, 공정거래위원장 1명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9명입니다. 낙마율은 14.5%, 참여정부 때의 3.8%, 이명박 정부 때의 8.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62명 가운데 낙마한 9명을 뺀 나머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었나?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이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을 스스럼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삼성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 아, 네,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저 권역까지... 삼성 떡값 수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정치적 편향성, 거짓말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임명은 강행됐습니다. 낙마자들과 합치면 17명. 전체 후보자의 27.4%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소득이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과반수인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 판단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11명. 이들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45%나 되는 28명. 이 숫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낙마한 장관, 또 총리 후보자 비율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임명이 된 장관들, 또 뭐 총리,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다 낙마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대로 임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을 때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인재를 못 구합니까?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아주 좁은 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났다든지 안다든지 혹은 좁은 그 자기 자문단에서 추천받았다든지 한 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완구 파문도 부실한 사정 검증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청와대 환경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인사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3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후손들이 당신은 대통령 5년 하면서 뭘 남겼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우입니다.